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처가 반갑습니다. 건조한 박가입니다. 자, 오늘은 서구 연희동에 나왔고요. 무주택자, 생애 최초. 담보대출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그럴 필요 없는 집에 나왔습니다. 전액대출이 가능한 오늘의 현장. 주방이 엄청 큽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저와 함께 짚으러 가시죠. 박가. 자, 서구 연희동에 나왔습니다.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이요. 도보 7분 거리 역세권 현장이고요. 여기가 터가 그렇게 좋대요. 신축 빌라를 올릴 때 보통 고사를 지내시는데 여기 고사 봐주시는 분이 여기 집을 들어오시면 돈 벌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집 터가 좋습니다. 신발장 두 칸이고요. 일가소등 버튼, 큰 창문 시공대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넓은 주방과 넓은 거실, 그리고 2번방, 안방, 메인 욕실 순이 있습니다. 욕실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욕실이 아니라 주방이죠, 주방. 아, 그렇죠. 주방. 네. 네. 바까. 엄청 큰 주방이에요. 여기까지 주방입니다. 이 주방이 사이즈도 긴데, 네. 여기 또 포인트로 식탁 딱 했는데 이게 되게 잘 어울린다. 이쪽도 타일 시공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가스 연결되어 있는 게 안 보이시는데요. 네. 이 다용도실 안쪽에 가스 밸브가 있대요. 네. 물어보니까 이게 연결시켜서 들어오면 가스까지 연결이 가능하다고 우리 너구리 팀장님이 알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 네. 줄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다용도실이나 전체 다 줄눈 시공 다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원래는 기본 옵션은 아닌데, 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신경 쓰셨고, 냉장고 자리는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안쪽에 양문형 두 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크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고요. 안쪽에 다용도실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줄눈 시공이 들어가져 있고요. 수전도 아주 깔끔하게 시공해 놨습니다. 백세 시멘트여서 결로 방지 더 좋고요. 그러면 제일 작은 방부터 살펴볼게요. 다용도실 하나가 아닙니다. 이 3번 방 안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흡기 배기 들어가 있는 건 전열 교환기가 들어가져 있다는 거죠. 사이즈가 2823에 3078이 나와요. 이게 3번 방. 사이즈 좋다. 사이즈 괜찮아요. 안쪽 다용도실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에 분리수거함 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인명 분열창까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 두 개니까는, 네. 아까 주방 옆에 있는 건 팬트리 공간으로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거실로 가겠습니다. 딱 봐도 거실이 개방감 계속 좋죠. 오, 사이즈가 너무 좋아. 그리고 에어컨 틀어놨는데 와, 너무 시원해요. 와, 폭이 4288이 나오네요. 오. 아트월, TV월 전혀 구분 없이 TV선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TV선이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벽걸이를 이렇게 세팅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좀 위로 올리신 것 같고요. 좀 하단에 놓으실 것 같으면 이제 TV 장을 짜시고 아래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바닥하고 벽면이, 그쵸? 다 타일이라서, 네. 되게 집이 되게 고급스럽긴 해. 유일하게 무주택자도 담보대출이 거의 다 나오는 유일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보대출까지. 자, 2번 방 살펴볼게요. 자, 2번 방도 거의 3번 방과 큰 차이가 없네요. 3084에 2817. 아, 진짜 여기는 방들, 네. 다 크다. 터가 좋으니까. 터가 좋으니까 인기가 좋지.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냥 확확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총 8세대인데, 네. 복층 한 세대 빼고 지금 이게 2층이거든요. 네네. 201호 남고 다 나갔어요. 야, 그만큼 터가 좋아요. 바까. 자녀가 하나 남은 거죠. 이거 터가 좋다고 소문난 이후에 한 일주일만에 덮어졌어요. 메인 요실 같은 경우에도 뭐 넉넉한 크기로 잘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사이즈 4263에 3117. 에어컨 옵션에 큰 창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드레스룸 공간이 옵션이에요. 아, 여기 드레스 공간? 장을 짜놨습니다. 부부 욕실도 여기가 크기가 생각보다 커요. 여기 환기창도 들어가죠. 여기가 이제 담보가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턱까지 좋으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실내 내부 보셨습니다. 서구 연희동에서 터가 좋은지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아시아드 경기장역도 가깝게 있습니다. 뭐 가족들 놀러 오시면 거기에 주차하셔도 되고요. 담보대출인 거의 다 무이, 무주택, 생애 최초, 의미 없습니다. 담보대출 많이 뽑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집을 추천드리고요. 여기만큼 담보대출이 잘 나오는 곳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 근방에 또 담보대출이 좀 잘 나오기로 유명합니다. 자, 오늘 현장 마음에 드신다면 매물번호 확인해서 한마TV 대표로 연락주세요. 건조한 박가가 친절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상한마TV의 박가였습니다. 박가.